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어디 가세요? 그 해픔의 1탄 주인공을 만나보러 갈 건데요. 저희 그 댓글에 도와줘봐야 또 똑같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.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.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어요. 뭐 어떻게 사실 좀 구독자들도 궁금해하신다. 집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깨끗하게 이런 것들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백종원 빙의가 될 거예요. 저희는 네. 제목은 골목 청소. 골목 청소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. Let's get it. 날씨 좋다. 날씨 좋다. 아, 예전 기억난다. 우리 옷까지 싹 찼었잖아 원래. 응. 막 던지고 막 그랬었는데. 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네요. 그녀의 집은 어떻게 변했을까요? 들어가 보시죠. 백종원이에요? 골목 직관? 골목 청소. 네. 쓰레기를 따라. 네. 저한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집 많이 바뀌었다. 진짜 많이 바뀌었다. 여기 이것도 달았네, 블라인드도. 아, 원래 있던 건데. 아, 그때는 안 올려가지고. 저는 애기가 있었는데, 이거는 좋은데요? 이상하죠? 대화용도 다 바뀌고. 대단합니다. 너무 깨끗합니다. 네, 이쪽 방. 와, 뭐야 이거. 먼지 한 톨 없습니다, 지금. 먼지 한 톨 없어요. 그 전보다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. 훨씬 더 정리도 깔끔하게 잘하시고. 스티로폼 재질의 벽지를 다시 이렇게 덧대서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고요. 거실을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. 보시면 알겠지만 먼지 한 톨 없습니다. 먼지 한 톨. 선풍기도 안에 먼지가 있을 법한데 먼지 하나 없이 다 깨끗해요. 여기 방이 하이라이트였죠, 그때 당시에. 네, 어떻게 변했는지. 침대를 이렇게 놓고 완전 뭐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본인이 시간 날 때마다 다 이렇게 꾸며놨다고 합니다. 자, 주방. 가스레인지도 이렇게 기름때 하나 없이. 후드도. 더러웠던 집이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이제 걱정되는 건 결벽증이 올 것 같아요. 결벽증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박수. 클린 어벤져스가 왔다 간 집에 다시 한번 저희가 찾아와 봤습니다. 누구세요? 낚시하러 왔는데. 아, 낚시하러 오셨어요? 네. 소감 어떠세요? 이거 너무 깨끗하니까 좋네요. 네. 우울증 때문에 이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 나도 이 집의 쓰레기 중에 하나가 된 것 같고. 아, 나도 모르겠다. 세상이 저를 이렇게 넘어뜨린 느낌이더라고요. 죄송해요. 아니요. 나랑은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있었잖아. 근데 우리 구독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쓰레기 집에 살던 사람들은 도와줘봐야 또 똑같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맞아요. 많이 하더라고. 그리고 그런 댓글 정말 많이 봤어요. 그리고 꼭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. 우리 백종원 골목 식당처럼. 네, 봤어요. 이제 찾아왔는데 아, 의외로 너무 깨끗하다. 의외로. 아, 나는 아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. 먼지 한 톨 없을 정도로 깨끗하네. 너무 뿌듯해. 아직까지도 영상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. 제가 잊지 못하는 세 개의 댓글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손 고운 거 보니까 손 안 쓰네. 제가 댓글을 되게 장문으로 썼잖아요. 이런 글쓸 정성으로 좀 치워주세요. 100% 원상 복구된다 해서 제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거는 계속 깨끗하게 사는 거. 저도 댓글 보면서 한 번은 모시고 싶었어요.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이렇게 잘 사는 거. 그리고 악플 다는 사람들한테 미안한데 니네들 예상이랑 달라서 잘 살고 있다. 이거 보여주고 싶었고
또 저 이후에 출연하신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한테도 저도 이렇게 노력해서 꾸준하게 깨끗하게 살고 있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같이 힘내자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. 근데 청소를 우리가 했잖아. 하고 나서 가족들이 이제 변화된 집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니야. 네, 일단 그날 바로 집에 불렀어요. 이제. 가만히 집을 둘러보더라고요. 아빠랑 엄마가 고생했다 하시는데 내가 고생한 거 아니라 청소해 주신 분들 고생한 거. 전에는 원래 막 쓰레기 막 덮였을 때 잘 안 오시고 그랬잖아요. 거의 안 왔죠. 부모님 지내시는 곳으로 제가 저녁을 자주 먹으러 가는데 가끔은 제가 부모님을 불러서 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요리도 해드리고. 집만 바뀐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바뀌었네. 네, 삶의 질이 너무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가족들도 많이 변화했고 가장 큰 건 제가 진짜 사람 사는 것처럼 일상을 지낼 수 있게 돼서. 아 맞다, 그리고 제가 학창시절부터 집에 친구들 안 데려왔어요. 그러니까 그때는 집이 더럽지 않아서 누군가를 데려오는 게 불편하고 청소하고 나서 가장 오래된 중학교 친구 불러서 조카랑 같이 셋이 밥 먹고 고등학교 친구한테 저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다 얘기하고 해서 집으로 또 불러서 치맥하고 다시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. 본인도 지금 되게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야. 그때 당시랑은 진짜 느낌이 틀렸어. 이제 깨끗해진 집에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외출하는 것도 자주 외출하고 있고. 어려운 얘기인데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용기 내서 실천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. 쓰레기집에서 살 때는 모든 게 다 내 탓 같고 죄책감이 있어서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했거든요. 한국 여성의 전화라는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신과 치료 받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는 오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과거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걸 얘기를 했어요.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,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본인이 나한테 얘기를 참아 못하고 그냥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만 말씀드려도 될까요? 그때가 정말 결정적인 계기였고 그동안 진짜 극단적인 생각, 시도도 진짜 많이 했는데 극도로 우울한 상태에서는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활력이 돌아왔을 때 더 위험하다고. 뭔가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게 위험하게 표출될 수 있다고, 좀 위험한 상태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앞으로 계획이 뭐야? 제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거고 소송에 집중하려고 해요. 어쨌든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을 벌을 주고 이러면서 내 상처를 좀 치료하고 싶다는 거. 네. 상담사 활동가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. 고소하는 것도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그 과정에서 내가 더 힘들어질까? 목표를 향해서 일단 달려간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고무적으로 보니까 힘내서 원하는 거 꼭 성취했으면 좋겠어. 헬프미를 찍으면서 가장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청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같이 뭐 도와주신다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우리는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것 자체가 좀 어쨌든 걸리적거릴 때가 있어. 왜냐면 마음 놓고 우리가 막 청소도 해야 되고 우리끼리 화이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욕도 해야 되고 옆에 계시거나 이러면 우리가 업무하는데 되게 조금 애로가 있어. 그래서 딱 나가 계세요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야. 근데 내가 그 나가시면서 그 뒷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좀 아프거든. 너한테 좀 이제 나가 계세요, 저희가 치우고 연락을 드릴게요 하는데 나가는데 되게 좀 쭈뼛쭈뼛하면서 조금 약간 숨어서 가는 것처럼 온몸을 감싸고 나가더라고. 맞아요, 그랬어요. 그런 모습이 지금 좀 안 보여서 너무 좋네. 지난번에도 우리 모녀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비가 너무 옥수같이 온 거야. 갈 데도 없고 차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밖에서 비 맞고 기다리다가 그게 또 청소가 6시간, 7시간 이렇게 걸려. 그 시간 동안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뭐 주민이 차 키를 줄 테니까 차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차에서 그렇게 둘이 모녀가 앉아있었던 거야. 계속 청소 끝날 때까지. 야, 그게 얘기 나중에 들었는데 뭐,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.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를 할 때 의뢰인이 좀 어디 나가 있을 때도 어디 좀 모셔다 드려야든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. 그 조회수 엄청 많은 거 있잖아. 되게 어린데 남자친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분도 보내줘 나한테 사진을. 뭐 엄마 불러서 같이 밥 먹었어 해서 밥 이렇게 차린 거 보내주고. 근데 그분도 한번 내가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. 어떻게 지내시는지.
고마워. 앞으로도 이 현 상태 유지 잘하면서 잘 살고. 우리 너가 준 거 그때 마스크 줘가지고 쓰레기집 들어갈 때만 쓰거든. 그거 잘 쓰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고 우리 앞으로도 종종 연락하자. 네. 안녕. 안녕. 네, 들어가세요. 연락할게요. 네. 아, 너무 뿌듯합니다.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다시. 어, 나 마스크 안 갖고 왔다. 나 마스크 거기. 너무 깨끗하게 잘 살고 계시네요. 다른 분들도 어떻게 사시는지 저희가 시간 나면 한번 기습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분들이 지금 집 상태가 어떤지, 그 후엔 또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불시 점검, 저희가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클린 어벤져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